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스트럭에서 조유재 역할을 맡은 백조입니다. 저는 서한준 역할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또 모였는데 시작해볼까요? 가보시죠. Let's go! 제 유재! 조유재. 네, 조유재. 너 방금 유재라고 한 거야? 아니, 조유재, 조유재. 왜 유재라고 생각하지? 아무래도 이제 유재가 같이 놀기엔 재밌지 않을까, 성격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좀 더 뭔가 밝고 애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Next! 1번! 아, 그냥 2번. 너 진짜! 아니, 아니. 봐봐. 이게 질투가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역 질투를 유발하기 위한. 아, 그쵸. 그런 거. 되게, 그치, 뭐 사람마다 각각의 라이프가 존재하니까. 그쵸. 제가 그걸 왜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오케이. 나는 새로운 사람이 나의 에리아 안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아. 1번. 선물할 수 없다. 네. 받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노트북 같은 건.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줬다 해도 뭔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노트북? 필요하대. 줄 수 있지, 친하면. 난 너가 필요하다면 사줄 수 있어. 지금 쿠팡으로 주문해줘. 네. 넘어갈까요? 지낼 수 없다. 너 계속 내 대답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쿨하지 않아서. Anyway. 나는 너네 집안. 저는 유재 집안. 주식이 잘 됐으니까. 아, 먹는 이런 뭐 의식주 생활이. 그쵸. 부모님, 이 가족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준이지만. 나는 사사건건 질투하는 거. 저도 무조건 사사건건 질투. 왜냐하면 연락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도 막 친구들이랑 멤버들 연락 안 되면 되게 불편하거든. 뭔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저는 그냥 질투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막 너무 그렇진 않아도 그래도 후자보단 네. 전자다. 네, 무조건 전자다. 저도 전자다. 와서 방해한 것과 애초에 데리고 간. 그쵸. 친구 데리고 온 사람. 어, 나는 전자 1번. 왜냐하면 일부러 반대로 말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그건 내가 할 말이지. 나와 만약에 누군가가 썸을 타고 있는데 이분이 친구를 데리고 와. 그럼 나는 이 친구한테 어, 당신의 친구가 나를 만나도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를 보여주면 돼. 유 노 워럼 쌩? 너는 왜 그러니? 일단 뭐든 제일 처음에 원인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역상으로는, 역할상으로는 내가 좀 미안했네. 어쨌든, 네. 1번. 넌 내가 알았을 것 같아? 저도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전혀. 저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그때 그런 반응이 안 나왔을 것 같아. 그치. 난 유재. 저도 유재. 네, 이거는 뭔가 비슷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재가 뭔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 진심을 알고 나도 그거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좀 더 적극적인 것 같아. 한준이는 먼저 좋아하긴 했지만 뭔가 약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짝사랑 정도의 감정이라면 유재는 그걸 알고도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더 크지 않을까 뭔가 감정이. 일단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해보니까 상당히 너와 내가 잘 맞지 않는구나. 그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유재와 한준이는 드라마 안에서는 케미가 좋죠. 그쵸. 케미가 좋고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정말 많이 담아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재 역을 맡은 주호 그리고 우리 한준이 역할을 맡은 인성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